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포항시가 제1회 한라지방협력포럼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포항시는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종합상황실 개소식을 하고 제1차 한라지방협력포럼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라지방협력포럼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포항에서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9개 주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란 주제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 지방이 경제, 과학,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포항에서 열기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광역단체가 번갈아가며 포럼을 엽니다. 내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포럼이 열립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구가 650여만 명이고 면적이 한반도의 28배로 광활하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물류와 자원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를 개통하면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기조로 지방정부의 협력망을 갖춰 북방정책을 선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